네, 자 그러면 우리 탁프로 그리고 강프로님과 함께하는 퇴근길 라이브, 오늘은 먼저 친환경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심층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증시 이야기하는 순서로 좀 살짝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한병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한병화 위원님 뭐 당연히 우리 탁프로님 알고 계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저 강프로님도 친환경적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시겠죠? 그럼요.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아, 친환경 뭐 신재생 이쪽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애널리스트시라는 거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한병화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역시 안 갈 수 없는 길이다, 이 길은. 그러면서 이제 풍력 쪽에 또 물렸다는 소리 하려고 그러지. 살짝 들어갔는데 뭐 크게 물리지 않았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니까? 한 20% 되나? 15% 20%쯤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앞으로 갈 산업이니까. 네, 일단 우리 위원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혹은 뭐 전기차 이쪽으로 제일 지금 중요한 변수가 뭐 러시아 이쪽 에너지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금리나 뭐 또 다른 변수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러시아발 위기, 에너지 위기가 제일 중요한 변수이죠. 그동안 이제 사실은 유럽은 유럽이 알리기 싫어하는 아킬레스건이에요. 네.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화석연료를 수입을 해서 그동안 사용을 해봤거든요. 여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한 41% 정도 되고요. 러시아로부터 의존하는 것이. 네네. 석탄은 한 47%.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럽. 유럽에서만 놓고. 예, 예.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의존하는 것이 석탄이 47%. 그러니까 수입을 저만큼 해서 쓴다는 거예요. 네. 전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양에.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없으면 EU가 돌아가기 힘든 그런 이제 유럽이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빨리 저 의존도를 끊어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 에너지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들어간다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직은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 뭐 이런 거는 지금 이미 들어갔어요. 네.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죠.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제 뭐 당장 줄이면 어디서 쓸 겁니까? 네네네. 그래서 다만 이제 계획들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EU 전체가 일단 2027년까지는 모든 천연가스 수입을 러시아로부터 중단하겠다. 예, 그리고 화석 연료 모두를 다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것을 갖다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협상 잘 되면 또 그냥 없던 일 위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네. 좀 아닌 것 같은 게 네.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러시아의 정치 체계가 바뀌어야 되죠. 그러려면 지금 같이 이렇게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남의 나라를 뭐 이렇게 폄하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좀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 부분 EU를 뭐 이게 5년 10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앞으로 뭐 계속 가야 되는 그런 경제 체제인데 지도자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태가 이제 이게 두 번째잖아요. 크림반도 병합이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네. 그때도 사실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엠에 넘어갔고 그때는 유럽이 반대를 했어요. 러시아에 제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얘를 제재하면은 네. 우리가 당장 고통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터졌고 이제는 더 이상 돌리지 못하게끔 되니까 지금 이제 정책으로 이미 발표를 하고 예산을 대규모로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케이스는 이미 지금 원래 2050년에 그 모든 것을 이제 화석연료에서 다 떼는 것이었는데 2035년으로 당겼고요. 단기적으로 2026년까지 2천억 유로를 이 에너지 전환에 네. 쏟아붓기로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지금 탈화석 연료 이런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죠. 아, 그게 그 탈화석 어떤 분들이니까 약간 좀 뷰가 좀 다른 것 같은 게 어떤 분들은 이번 러시아 사태 때문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예전에 쓰던 그런 화석 연료들에서 더 빨리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신재생이나 이쪽으로 더 빨리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해보니까 처음 몇 년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 우리가 지나치게 신재생 쪽으로 많이 저 힘을 쏟다가 오히려 더 의존도만 지금 현재 더 높아진 것 같으니 오히려 뭐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더 좀 탄탄하게 만들어놓고 신재생의 속도는 좀 더 늦춘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우리 위원님 생각에는 더 빨리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 생각이 아니고요. 그렇게 네. 얘기한 사람 바보죠. 아 그렇습니까? 이미 왜냐하면 팩트로 다 발표를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독일 같은 케이스도 생각해보세요. 그 2천억 유로면 네. 뭐 200, 한 20, 30조 되잖아요. 그 돈을 2026년까지 투자하는 거예요. 네. 연평균 거의 한 50조 가까운 돈을 갖다가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뒤로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올 유럽 전체가 올해 말까지 수입될 예정이었던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3분의 1을 슬래시해요. 줄여요. 아. 네, 줄이는데 그걸 네. 이제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가지고 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없애기로 했던 석탄을 독일 네. 발전소를 조금 더 가동 연장을 하고 뭐 한때는 원전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올해 이제 남은 원전을 독일이 다 올해 연말까지 셧다운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연장을 좀 더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독일 정부가 이제 아예 그거에 대해서 못을 박았어요. 원전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일부 그런 국가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네. 그거는 그냥 미봉책 눈앞에 있는 짧은 거고요. EU 전체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석연료에서 이 발을 빼는 쪽으로 지금 속도가 붙을 것을 확정을 했고 네. 자금을 쏟아붓기 이제 시작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화석연료 뺀다는 건 당연히 이제 신재생으로 간다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예, 예. 대체할 원자력 이건 아니고. 예, 예. 원전은 원래 EU는 네. 프랑스 정도만 이제 원전에 대해서 많이 했고 그리고 네. 이제 일부 동유럽 국가들. 워낙 이제 원전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 사용하는 전력의 50% 이상이 원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발을 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에서 이제 원전을 신설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메인스트림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독일이 지금 전력의 40%를 벌써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충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독일 출신입니다. 네, 그렇죠. 네. 20년 살았죠. 네. 보고서도 신나게 많이 썼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원전 네. 없앤다고 했고요. 네. 그 일본 그 사태 후에. 네. 아. 그래서 그쵸, 올해 이제 마지막 6개가 사라져야 돼요. 20개 중에서 이미 나머지는 다 없앴고요. 원전은. 네. 아 그럼 이제 올해 지나면 독일은 원전이 아예 없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래요? 지금 이제 러시아 이 사태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지금 겨울이 춥거든요 독일이. 네. 4월까지는 추워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버텨야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면 신재생 쪽으로의 그 이전이 지금보다 더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제 유럽 쪽은 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신재생 관련된 주가들도 열심히 좀 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저만의 좀 약간 오해였을까요? 아니요. 많이 빠졌었죠. 네.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이 사태가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아, 지금 그렇습니까? 보통 한 3, 40% 이상 다 올랐어요. 바닥 찍고. 아. 이 이슈가 이제 그만큼 네.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이거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서 지금 이제 뭐 그 친환경 쪽이 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영향도 좀 있긴 하지만 네. 이 문제는 사실 의존도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당장 내가 써야 되는 에너지원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그럼 저 그 전에 한참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때는 왜 빠진 거예요? 아 그거는 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풍력 태양광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전년도에 주가들이 너무 햄버거 했잖아요. 아.
대부분 다 10배씩 올랐어요. 코로나 바닥 딱 찍고부터.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조정이 좀 있었고 그게 이제 사실은 작년 한 연말 전부터 조금 턴어라운드 해야 되는데 네. 바이든의 이제 그린 부양안이 그 빌드 백 배러라 그러잖아요. BBB. 네. 그게 이제 그 안에 그린 부양안에 한 5,500억 달러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상원의원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이 네네네네. 반대를 해서 자꾸 딜레이 됐잖아요. 에.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회복이 늦어졌고 아직 미국 부분 미국은 그거는 아직 해결은 안 됐어요. 해결은 안 됐는데 바이든이 이제 지지난주에 있었던 연두 교서에서 추진하겠다. 5,500억 달러를 따로 떼서 예, BBB 전체는 거의 이제 그거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5,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조 맨친도 반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 안에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상반기 중으로 저희는 이제 그게 통과될 것으로 보죠. 네. 그래서 어쨌든 1년간의 기간 조정을 거쳤고 밸류에이션 조정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주들은 좀 모멘텀만 있으면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예, 푸틴이 그 모멘텀을 제공을 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제 글로벌은 그럼 그렇다 치고 혹시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을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일단 재생에너지든 그린 산업 관련 주들은 우리나라가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에요. 글로벌 트렌드가 훨씬 더 중요하죠. 네네네. 그 글로벌 트렌드랑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트렌드가 맞으면 음흠. 알파가 큰 거고요. 그거랑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반대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간에는 그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음흠. 결국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요. 네. 아.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질문들 되게 많으시죠. 지금 어쨌든 뭐 원전 다시 원전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어쨌든 뭐 그 댓글을 잡으셨으니까 원전이 되면 뭐 재생에너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트럼프 당선됐을 때 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타격 엄청난 멘붕이었어요. 왜냐하면 힐러리가 될 줄 알고 누구나 다 그때 그린 산업 관련주들 우리 저기 김탁 팀장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주가들이 네. 미리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네. 많이 올랐는데 똥뚱하게 트럼프가 됐죠. 주가들이 폭락했어요. 뭐 전기차고 재생에너지 갈 것 없이 단기간에 폭락했는데 그야말로 V자 반등으로 쫙 올라왔고 그때가 테슬라의 대표적인 바닥이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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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뒤에 눈만 뜨면은 안티 그린 산업 얘기를 했죠. 뭐 풍력 터빈이 맨날 새를 죽이고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차와 관련된 마일리지는 다 없애, 그러니까 연비 규제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폐악질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 그 재임 기간 중에 그린 산업 주가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의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라도. 그 글로벌 트렌드를 갖다가 되돌릴 수 없었죠.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작은 마켓의 정치 구조가 네. 그 산업을 변동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그 유념하시고 네.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 트렌드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여러 이제 풍력이라든지 혹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것들 가운데 혹시 그 수출도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뭐 어쨌든 설치해야 되는 거고 뭐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나라는 그 나라에서 해결해야 되지 우리나라가 막 전 세계로 수출하고 이거는 좀 어렵습니까? 그럼 뭐 아이템마다 다 달라요. 네네. 그린 산업의 아이템마다 다 다른데 우리나라가 그 제조 강국이잖아요. 네. 그린 산업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템으로 아주 강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죠. 뭐 CS윈드 풍력 타워는 글로벌 1위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제조 기지가 아직은 없어요. CS윈드는. 네. 근데 그 회사가 이제 글로벌 1위이고 뭐 그
태양광도 뭐 마찬가지죠. 태양광도 한화 같은 케이스는 뭐 글로벌 탑티어에 속하고 있고. 그 패널 같은 건 다 중국이. 중국이 저거 근데 이제 한화가 중국하고 독일에 있는 그 큐셀을 샀잖아요. 아. 큐셀을 사서. 네네. 지금 이제 어쨌든 탑10 안에 그 회사가 이제 포함이 돼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고요. 뭐 전기차 배터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워낙 우리가 잘하고 있고 뭐 수소도 우리가 뭐 제일 잘하죠. 그래서 그린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에 우리 업체들이 그러니까 동승을 해서 네네.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산업 구조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얼마나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뭐 없고는 네네. 사실은 그런 뭐 정책적으로 조금 더 도와줄 수도 있고 네. 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요즘은 뭐 기업들이 워낙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들 다 잘 합니다. 네네네. 이게 여쭤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조금 만약에 그걸 더 늦게 간다고 쳤을 때 해외가 더 빨리 가면 거기에 대응해서 많은 또 생산과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우리나라에 있는지가 이제 궁금했었던 건데 역시 뭐 제조 다 글로벌화 돼 있어요. 다 돼 있군요. 다 돼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풍력, 태양광, 수소 그쪽에서 어느 쪽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세요?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기업 위주로요. 아, 우리나라 기업?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은 수소에 좀 앞서 있죠. 수소. 네, 수소에 우리가 맨 뒷단에 있는 뭐 차부터 연료인지 발전에 이런 쪽은 우리가 제일 앞서 있고 네. 다만 이제 우리는 수소 생산 파트 제일 이제 업스트림 쪽에서 좀 약해요. 약한데 이것도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어쨌든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수소는 지금 현재 당선자께서 반대 안 하시는 파트입니다. 수소 쪽은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보수 지금 이제 여당이 됐죠, 그죠? 보수 여당이 항상 조금 친기업적이죠. 항상 이때까지 보면 트렌드가 신기업적이고. 기업들이 원하는 쪽에 있어서는 별로 반대를 안 하는 이제 그런 네. 그동안 이제 정책 스탠스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소를 우리 대기업들이 워낙 지금 뭐 거의 뭐 몇십 조를 투자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다 했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야당이 됐지만 막판에 이제 약간 그 핵심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넘어간 게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글쎄요 아마 뭐 다시 통과가 되면서 수소 산업은 뭐 특별하게 지금 여야가 그렇게 네. 이렇게 각을 세우는 그런 쪽은 아니라서 수소는 잘할 거고요. 풍력 태양광도 업체들이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높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수소가 괜찮다고 보시는 그 수소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는 거야 이제 수소 자동차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그 외에 다른 수소 뭐 인프라든 이런 쪽도 산업이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외는 네. 그 수소 생산 인프라 확충 랠리입니다. 완전히 그냥 돈이 이쪽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네. 수소를 생산하는 거는 앞으로는 이제 다 수전해 장치라는 그 설비가 전담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수전해 장치. 예, 물을 갖다가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산업인데 이게 이제 그린 수소죠. 소위 말해서 풍력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이제 그 하는 장치인데 네. 이 수전해 장치가 원래 연간 몇십 메가와트 정도 수준밖에 설치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작년부터 이게 뭐 한 200메가, 400메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기가 단위로 설치가 됩니다. 기가 단위.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1.5에서 1.8기가 정도 설치가 네. 되는데 그중에서 1기가 정도가 중국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유럽이고요. 내년에는 이게 이제 거의 3기가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네네네. 설치량이 내년에는 중국도 일부 있지만 유럽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 이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러시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설치하는 양이 확 더 더블업 이상 점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수소를
지금은 이제 천연가스에 조금씩 섞어서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수소. 네, 그래서 수소 생산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고, 네. 그린 수소 생산이 확 늘어나면 당연히 수소산 전반이 그거를 사용하는 전반이 다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수소 산업이 핫해지고 있습니다. 네, 수소 쪽에. 풍력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수소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정프로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수소가 이제 수소차가 있고 운송용으로 쓰는 수소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연구원님은 아마 그쪽 이제 후자를 말씀하시는 건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그 컨퍼런스를 한번 했는데 그 인베스터 데이를 했어요. 그때 수소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진짜 많은데요. 포기한 내부적으로 아니냐, 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보니까 완전 드랍한 건 아닌데 지금은 일단 전기차가 잘 되기 때문에 조금 전기차에 좀 힘을 실는 어떤 그런 구간이다. 우선순위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라는 게 약간 수소차로 가면 지금은 약간 수소차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는 조금 뒤로 밀린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풍력을 보면 이제 사실 CS 인덱스 주가 너무 좋았잖아요. 한 2020년도까지 보면. 근데 작년에 보면은 이제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이제 10% 찍고 조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 OP 마진이 일단은 좀 회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되는 건지 좀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에 좀 베스타스가 조금 안 좋잖아요. 주가가 안 좋고. 뭐 최근에 배당도 조금 줄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CS윈드 최대 고객사인데 좀 이런 어떤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좀 제가 네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베스타스가 그 세계 최대 풍력 회사인 거죠? 네,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네. 네. 수소차 이슈는 인베스트 데이에서 그 이번에 전기차 이슈만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뭐 안 했다고 해서 수소차를 드랍한다 뭐 이런 거는 좀 그 과도한 우려이고요. 이제 그 눈치를 좀 보는 거예요. 현대차 입장에서 전기차는 뭐 당연히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니까 네. 글로벌 동향이 어떤지 또 자기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정권이 바뀌면 초반에 좀 눈치를 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글로벌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 거라면 현대차도 뭐 당연히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수소차는 우리나라의 트렌드보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중국의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중국이 전기차를 치고 나오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확대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이런 인프라를 충전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전기차에 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 자체가 전기차 초기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계속 이렇게 치고 나간다면 우리도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그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네. 풍력 쪽은 회사마다 다 달라요. 밸류체인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되고 뭐 그 마진이 어떻게 되고 다 다른데 CS윈드는 타워 회사잖아요. 그죠? 타워 네. 회사라서 타워 회사는 원재료 가격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터빈 회사들 풍력 발전기 회사 베스타스가 이제 풍력 발전기 회사거든요. 발전기 회사가 그러니까 풍력 발전 터빈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드는 개발 업체한테 오더를 받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내가 몇 년도 언제까지 얼마의 단가로 니네한테 발전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뭐 그 큰 부품들을 받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때 맞춰서 스팟성으로 오더를 냅니다. 그러면 CS윈드한테 야 몇 월 며칠까지 타워 몇 세트 갖다 줘. 그러면 그 오더를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서로 경매를 해 옥션을 합니다. 타워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 다 들어와 봐. 그러면 이제 비딩을 하죠. 거기서 그 가격이 정해지고 그게 정해지자마자 그 후판을 만드는 회사들한테 주문을 들어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풍력 타워 회사들은 원재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후판 가격이 올라도 그럼요. 바로 정가 그거를 인상된 가격으로 그 오른 원재료 가격을 가지고 비딩을 들어가기 때문에 비딩하고.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이제 CS윈드가 마진이 조금 적었던 이유는 락다운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이 있어서
생산을 못하고 이런 면이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CS미드가 두 개나 회사를 인수를 했죠. 포르투갈에 있는 회사, 그다음에 미국의 베스타스 타워 공장을 CS미드가 인수했잖아요. 그 엄청나게 특히 미국의 베스타스 공장은 글로벌리 가장 큰 회사예요. 타워 회사 중에서. 네네.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 공장이요? 콜로라도 푀블로에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네. 아직은 인수한 초기라서 별로 지금 막 이렇게 생산 수율이 막 올라오지 않고 이런 상태인데 비용은 이제 크게 지불하다 보니까 마진이 이제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러면 CS윈드의 마진은 어떨 것인가는 미국 그 푀블로 공장이 얼마나 빨리 생산 수율을 CS윈드의 평균과 따라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워낙 큰 공장이기 때문에. 네. 근데 보통 보면 CS윈드가 인수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많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마진율이 올라오면서 CS윈드의 전반에 마진율 그 상승도 같이 올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 미국 공장을 인수하면 대체로 초반에는 힘들더라고요. 일단 인건비도 좀 올라가고 그렇죠. 램프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한 올해는 조금 그렇고 올해 하반기 정도는 좀 안정된다 이렇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네. 수위로 올라오겠죠. 그게 이제 베스타스의 인하우스 공장, 그러니까 베스타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였기 때문에 그 동안은 생산성이나 뭐 코스트나 이런 걸 별로 전혀 신경 안 썼죠. 네. 네 그냥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주기만 했으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 CS윈드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혹시 그 뭐 새로이 생겨난 뭐 강력한 경쟁자나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뭐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이쪽으로 새로운 회사들. 풍력 태양광은 네. 이제는 그 산업이 이제 성숙 산업은 아닌데 네. 구도가 다 짜여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풍력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많이 생길 때가 2006년, 7년, 8년 이때. 그때 왕창 생겼다가 리먼 사태 터지면서 박살이 났죠. 네, 박살이 나서 구조 조정이 한 5, 6년 이상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업체들이 다른 회사들을 M&A 하거나 뭐 증설 경쟁을 하는 거지 신규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이미 늦은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 전에 설명해 주셨던 예를 들면 그 풍력 혹은 뭐 태양광에서 막 해 뜰 때 혹은 바람 불 때 막 생산된 거를 수소로 저장을 해서 그 수소가 다시 이제 뭐 육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다시 쓰여지는 이 그림은 여전히 유효한 그림입니까? 그럼요. 그게 완벽한 에너지 전환의 네네네. 체계이죠. 아, 네. 그 그림을 향해서 이제 다들 갖고 가고 그거를 이번에 이제 네. 유럽이 원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네. 굉장히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네. 관련주들이 다들 급등을 했어요. 네. 수소도 마찬가지고 풍력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네. 바닥에서 한 30-40% 정도 올랐죠. 네. 그 미래 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으면 어쨌든 이제 가장 유력한 그림은 바다와 혹은 뭐 육지 등에서 이제 막 생산된 그런 친환경 그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로 저장을 하고 물을 분해해서 이제 수소로 저장을 하고 그 수소로 다시 옮겨서 어딘가에서 막 이렇게 다시 전기로 만들어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이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벌어지는 그럼 이제 수소가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일일 수는 있겠네요. 아니죠. 핵심은 풍력 태양광이죠. 아, 그게 핵심이에요. 풍력 태양광이고 이제 네. 풍력 태양광이 이 중심이 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망이 좀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전력이 한 순간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는 것이 수소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ESS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수소가 될 수도 있지만 수소는 어쨌든 이제 그런 꼭 마지막에 맞춰줘야 될 퍼즐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경제성 면에 있어서도 네. 충분히 이 풍력 태양광이 중심이 된 전력 체계를 완벽하게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네.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현재 조금 얘기를 바꿔서 그 전기차 쪽은 혹시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전기차 네. 쪽을 제가 아마 여기서도 그런 얘기했을 것이고 여러 군데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작년 연말부터 이제 좀 드렸죠. 드려서 작년
사실은 4분기까지 소재주들이 너무 좋았잖아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근데 밸류에이션 좀 부담이 있다. 네. 아, 부담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 다만 업황은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조정만 받으면 다시 좋아질 것이다 했는데 네. 지금 한 4개월 동안 뭐 주구장창 빠졌죠. 네, 주구장창 빠졌고 물론 거기에는 업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업황은 좋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기차는 엄청 팔립니다. 네. 그러나 이제 LG엔솔에 상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100조짜리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수급 이슈가 이제 많이 불거진 것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전기차 보고서를 냈죠. 미국 전기차 시장이 이제 본격화된다 라는 네. 보고서를 냈고 이제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특히 소재 부품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다 사도 된다. 바텀 피싱할 구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전기차 그다음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기차 업체들은 배터리 회사들이잖아요. 아 배터리. 네. 네. 배터리 특히 이제 배터리 네. 내에서도 소재 부품 회사들. 네. 3일 전에는 이제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소재도 봐야 되는데 장비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비는 뭐 당연히 그 배터리 공장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신규 배터리 공장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네네. 장비 수요는 뭐 당연히 좋습니다. 아주 좋고 한데 이제 뭐 굳이 그 선택을 한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다 볼 수가 없지. 네, 다 볼 수가 없어서 네. 소재는 부분 이제 계속 이제 연속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재 부품들이 뭐 당연히 더 우세하죠.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간에 주가가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지금 충분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그동안은 유럽에만 의존해서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 올해부터 의미 있게 열린다.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자료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미국의 올해 이제 시장이 열리는 이유가 지금 이제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연비 규제, 자동차 연비 규제. 네. 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하면 유럽 시장이 몇만 대 수준이다가 작년에 200만 대까지 급성장한 이유가 바로 이 연비 규제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유럽의 이런 연비 규제죠. 여기 연비 규제인데 이게 유럽은 이름이 좀 다릅니다. 요거를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로 돼 있어서 네.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거로 그려져 있는데 요거나 이제 미국의 연비 규제는 똑같아요. 미국의 연비 규제는 갤런당 얼마나 더 많이 차가 가느냐 뭐 이런 개념이라서 우상향하게 이제 그려져 있죠. 네. 그러나 어쨌든 개념은 똑같고요. 유럽의 연비 규제가 들어오면서 전기차 시장이 폭등했고 미국은 오바마 때 만든 연비 규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깨버렸죠. 네. 그거를 이제 바이든이 다시 최근에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GM도 그렇고 포드, 스텔란티스 할 것 없이 난리가 났죠. 뭐 전기차 막 몇 주 하겠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충전 인프라.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안 작년에 통과된 인프라 부양안에 75억 달러의 충전 인프라 예산이 올해부터 이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충전 공영 충전소가 49,000곳 정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50만 개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생각이고 네. 그를 위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아직은 이제 아직은 완전히 부활은 안 됐는데 네. 요거는 소비자들이 고다음 연도에 세금을 갖다가 감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내로 법안만 통과되면 그냥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이게 이제 얘기한 그 그린 부양안이에요. 네. 상반기 내로 통과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미국은 전기차가 연평균 53% 저희가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죠.
연평균 53%요? 2025년까지요. 올해도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그 신규 차 중에서 한 20% 이상이 전기차인데 네, 미국은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좀. 아, 아이고 아이고. 네,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는 신규 차 중에서 20% 이상이 전기차인데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비중이? 미국은 작년이 4%였습니다. 4%밖에 안 돼서 이제 막 전기차가 이제 성장 초기 완전 초기 국면이고요. 네네. 올해는 한 8% 정도. 미국이 제일 올해는 성장률이 클 거예요. 미국 시장 자체가 100만 대가 넘어가는 걸로 예측이 되고요. 올해 100만 대. 네네네. 네. 그걸 이제 테슬라가 다 하진 않을 거고. 포드 뭐.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정프로가 얘기한 네. 그게 포인트예요. 원래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미국이 아무리 커져도. 네. 테슬라가 뭐 60-70% 해버리면 네네. 우리 업체들한테 미친 영향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 이제 차트 보시면 올해 이제 50% 언더로 떨어져요. 테슬라가요? 테슬라 비중이. 아. 왜냐하면 이제 비테슬라 차들,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메스 브랜드들이 올해부터 이제 전기차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요 뒤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이런 네. 이런 것들이죠. 뭐 리릭 같은 거, GM 캐딜락 브랜드거든요. 네네네. 이건 뭐 굉장히 사랑받는 브랜드죠. 근데 이게 이제 전기차로 3월부터 이번 달부터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포드의 라이트닝 150. 아, 네네네. 이거 뭐 바이든이 맨날 뭐 타고 뭐 칭찬하던 그런 차들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GM 허머. 허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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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맞아. 것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 테슬라가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반도체 이슈 때문에 지금 일반 뭐 GM 포드의 전기차들이 약간 생산이 지금 약간 조금씩 원활하게 되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생산이 제대로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저런 차종들이 소비자들의 어떤 그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다. 그럼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점유율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점유율이 하락한다고 하면 굉장히 테슬라가 그 공매도의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소위 말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GM 포드의 전기차들이 신차가 나왔는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 GM 포드 주가도 중요하지만 테슬라 주가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 그러면 정말 테슬라의 주가는 엄청나게 슈팅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갈림길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매크로 이슈도 있지만 계속 주가가 조금 왔다 갔다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보면은 제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위로 갑니다. 지금 수요도 매우 좋아요. 1분기도. 근데 약간의 공급 이슈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차피 네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좀 돌아오는 거죠. 이럴 때 보면 뭔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지난 2년 동안 근데 지금 보니까 성장은 오케이. 근데 다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초과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 그래야지 지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편해지는 그런 구간이라서 결국에는 주가가 내려와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 돼야 되냐 아니면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초과 디맨드 성장을 해야 되냐. 지금 그런 숙제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급등했다가 오늘 같은 날은 또 급락했다가 그래서 약간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에는 상반기가 조금 좋은 진입의 어떤 시기는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클 때는 사실은 너무 많이 이제 전기차를 갖고 가는 것도 좀 불편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GM 포드 같은 거를 이제 전기차로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전체 매출에서는 여전히 전기차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다 한국 배터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GM 포드 네. 스텔란티스가 파는 전기차가 잘 팔리면 우리 배터리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유리한 우리 배터리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로 네네. 아. 그러니까 GM 포드 스텔란티스도 당연히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네. 주가는 좋겠죠. 미리 사실은 작년 연말에 한번 슈팅을 한번 세게 했었잖아요. 그런 이슈를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 배터리 회사들은 빠지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트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원재료 가격들이 너무 이제 급상승해서 네. 코스트 푸시에 따른 이제 업체들의 이익이 좀 일시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뭐 우려들이 좀 있어요. 네.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일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네, 뭐 업체들마다 좀 다 달라요. 어떤 회사들은 그대로 이제 전가되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안 되는 뭐 공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그림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로 인한 니켈이라든지 알루미늄 가격 상승은 이제 조금만 안정이 되면 다 이제 그만큼 그대로 다 빠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알루미늄은 한 5%, 니켈은 한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이슈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런 그 원재료의 가격의 상승은 강세는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생산하는 배터리 생산량보다 배터리 수요가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궁극적으로 전기차 수요에 악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한테 별로 지금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완성차 업체들이 만드는 신차 모델들의 네. 대부분이 다 전기차로 가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기의 버짓 안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좀 딸려. 그러면 조금 싼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단기간의 센티의 이슈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 구도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상황은 K배터리, 우리 배터리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지금 진입하는 업체들, 유럽에 이제 뭐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노스포트라든지 네. 뭐 미국에도 이제 조금씩 생깁니다. 이런 회사들한테는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국면이죠. 규모의 경제가 완전히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 원재료 가격이 올라버리면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배터리 회사들이 2020년대 후반 지금 보통 우리 회사들이 2025년, 6년, 7년 이까지는 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네. 그 이후로부터 30년 초반에 이 물량이 왕창 커지는데 그걸 이제 공급 계약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원가 경쟁력이 높은 우리 회사들이 좀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원재료 가격 인상했다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먼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니켈 가격은 그동안 꾸준히 계속 올랐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급등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어떤 그 주식을 투자할 때 원재료 가격, 니켈 가격이 올라서 아, 나 이제 전기차 투자하면 안 되겠어. 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논리는 사실은 조금 저는 좀 좋은 논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고민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정가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테슬라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전기차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자체 내재화를 하는 이유도 배터리를. 네. 근데 만약에 전기차가 여기 지금 가격보다 한 20%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수요에 대한 저항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전기차라는 게 이제 침투율을 올해 더블 성장해가지고 한 40% 성장해서 10% 되는 거거든요. 올해 신차의 10대 중에 한 대가 이제 전기차인 건데 만약에 가격이 지금보다 한 20%가 더 올라간다.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배터리 셀도 올려야 되고 소재도 올려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수요의 저항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사실 시장이 엄청나게 이거는 불편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올려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엔 수요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만약에 한 20% 가격을 올렸는데 수요의 저항이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올해 한 40% 성장해야 되거든요. 전기차가. 한 1000만 대 가까이 900만 대를 팔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만약에 그로스가 낮아져.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을 다시 또 굉장히 디레이팅이 되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일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즘 오늘 막 전기차 빠지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일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방향성은 위기가 맞는데. 네네. 네. 실제로도 그런 뭐 이야기나 우려 같은 것들이 뭐 그쪽 업계나 이런 데서 나오고도 있습니까? 그래서 주가에 지금 반영이 이미 되고 있는 이게 이제 된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작년 3분기부터 네. 완성차 회사들이 전기차 가격들 계속 올리고 있죠. 테슬라는 어제 또 올렸어요.
가격을? 니켈 가격 네. 올랐다고 $1,000을 또 올렸죠. 아 그래요? 네. 그러나 별로 아직까지 뭐 저항이 느껴지지는 않고 있고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최근에 원재료 가격 상승이 유가의 상승하고 같이 촉발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펌프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주유할 때 아, 어떤 네. 생각이 들겠어요? 요즘 2,000원 하는데도 많습니다. 네. 많이 그러니까 올랐죠. 별로 대안이 점점 없어지는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저는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근데 뭐 미국 쪽에서는 이 배터리를 좀 내재화한다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그 유럽이 요즘 이제 그거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철진한 버전. 작년에 제가 이제 작년 그게 한 초반쯤 된 것 같은데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유럽에 뭐 폭스바겐도 내재화한다 그러고 뭐 테슬라도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다 과장된 것이다.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는 약간의 어떤 액션이다. 전략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제 말이 맞았죠. 지금은 네네. 다 이미 우리 배터리 회사들하고 다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지금 완성차 업체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상황. 배터리라는 게 이렇게 뭐 맞먹는다고 이렇게 딱딱 뚝딱 공장적으로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별로 의미가 없죠. 네. 자동차 회사들은 브랜드를 파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뭐 굳이 그 대량 생산이 제일 중요한 배터리까지 자기들이 뭐 배터리에 뭐 GM 단다고 해서 난 GM 배터리 달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네네. 오늘 LG 엔솔이 공매도가 한 쇼시 한 2,000억이 넘게 나왔어요. 오늘? 예, 네, 오늘부터 공매도가 가능했거든요. 에이.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가가 빠지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이제 숏을 치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은 이제 가격 정가가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숏을 치는데 참 이게 빨리 어느 정도 이렇게 쫙 해소가 빨리 되지 않으면 계속 당분간은 주가가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려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힘들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뭐 사실은 오늘 SDI도 그래서 같이 빠진 거고. 그러니까 사실 SDI도 지금 시총이 30조까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정 말도 안 되게 지금 내려온 건데 지금 일단은 가격 정가가 안 돼.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몰고 가니까 너무 좀 원사이드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 보면서 좀 매우 좀 안타까웠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그 LG 엔솔의 상장이 이제 불거지면서 사실은 최근에도 오늘 저기 뭐 우리 탁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매가 뭐 또 시작이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매니저들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들도 그렇고 배터리 업체들의 시가총액은 얼마가 적당해? 이제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배터리 셀 3사하고 상위 소재 회사들 10개를 합치면 한 200조 정도 됩니다. LG엔솔이 상장이 되면서 네. 이 200조가 적당해? 아니면은 얼마쯤 될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잖아요.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합산 시총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유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두 개의 산업, 전기차 배터리, 네네. 메모리 반도체. 그거는 이제 이 산업이 과연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보면 되는 것인데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이 좀 안 돼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반도체 메모리 시장보다. 반도체 시장보다 그러나 2026년 정도 되면 비슷해집니다. 두 개가 비슷해지고 2027년도부터는 역전을 하고요. 2030년도에는 50% 이상 더 큽니다. 네. 그러면 이 200조의 시가총액이 500조를 따라가겠죠. 형사가.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LG엔솔 상상되면서 아유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숏을 때리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거는 단기적인 시각이다. 저는 이제 꼭 그거를 투자자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혀 하여튼 뭐 전기차의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다. 이 점을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펀더멘탈 역시도 전혀 걱정할 건 없다. 그럼요. 예. 네. 이쪽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네. 있는 사항들이죠. 네. 그러나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는 뭐 당해낼 장사가 없는데 네. 그걸 잘 당해내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네. 네.
조금 늦게 가거나 가다가 잠깐 뭐 삐끗한 일은 있어도 안 갈 수는 없는 길이다. 그렇죠. 하는 말씀 늘 강조를 또 해주고 계시니까요. 오늘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얘기까지 이렇게 우리 한병화 이사님 모시고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아, 저도 그러면 큰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쭉 그냥 가겠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네? 전쟁하면서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쭉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